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으로 도아디라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 이 제목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인데 예수님이 최초의 전달자예요. 예수님의 최초의 전달자인데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이 계시를 마지막 때 될 일을 요한이 그 당시에 본 것과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여주셨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는데 이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줬습니다. 사도 요한의 처지는 유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신은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러는데 로마 황제 유일 신 사상인데 다른 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사도 요한이 하는 일은 노심초사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걱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무리 걱정해도 교회를 돌볼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유배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고 만나서 미팅할 수가 없으니까 만나서 서로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만나서 얼싸 안을 수도 없고 허그할 수도 없고 악수할 수도 없고 만나서 미팅할 수가 없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당에 발조차 디딜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사도 요한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너에게 그리스의 에게에 있는 밤모습은 따로 외딴 섬이에요. 중죄수들만 극악한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살인자, 강도강간, 뭐 반역자 이런 사람들만 격리시켜놨는데 엄청나게 채석장이니까 돌 쪼개는 일을 해야 돼요. 꼭 채석장 돌 쪼개는 일을 한다 망치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완전 노가다죠. 중노역인데 그 중노역을 하고 음식 많이 안 주면은 사람들이 살아가겠으면 몇 년 안 있다고 죽어버리고 중환자 돌봐주지도 않을 텐데 그런 흉악한 죄수들이 여기 지금 밤모습에서 채석장 여기 돌을 캐내고 돌을 쪼개고 돌을 운반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는데 사도 요한도 이 중노동에 가담했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조금은 면제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간 하나님의 교회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유배되어 있어요. 격리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노심초사 교회를 걱정해도 자 환경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받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하신 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현존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히 위대하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30년 살고 3년의 공생에 살고 33년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아들의 현현, 완전히 여기 1장에,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눈이 붉을 것 같고, 발은 빛난 주스 것 같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또 머리가 백발, 하얀 백발, 막 빛나가지고, 얼굴도 빛나서 볼 수가 없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입에 검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에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입술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헌법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 다 잘라내버리고 죄악된 건 다 잘라낸다. 그래서 예수님 입의 말씀이 금과 같다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의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아서 저걸 다 심판해버리고 심판주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일곱 교회의 지도자, 일곱 교회의 천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일곱 금초 때다니요. 교회가 일곱 금초 때예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로마 황제 무찌른다고 예수님이 칼날을 뺐다고 이런 메시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던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재판으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 십자가형에 처형하라고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을 손봐야 된다. 그런데 일절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0년 있다가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우울증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분열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해 죽어버린다.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과 외로운 분이라고 알았거든요. 그 정도는 알았거든요.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시기가 또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군중심리에서 예수님 탄핵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유대인들 지도, 종교 지도자들, 그들 당장 천사들 데리고 섬멸해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심판도 하셔요. 그 심판은 마지막 때에요. 이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 때 심판이 나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 아직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아직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데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고 했어요. 은혜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또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실 때는 지금 요한계시록보다 한 700년 전, 600년 전, 700년 전 앞선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모든 나라, 제국이 일어나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인류의 심판, 이런 것 금신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럴 때의 마지막 때는 힘 있는 국가, 힘 없는 국가, 왜냐면은 철도 섞이고 노도 섞이고 막 이러는 마지막 때는 나라들끼리 연합하는 이런 걸 보여주고 적그리스도가 이런 걸 보여주는데, 그 다니엘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봉하마 봉해노라 그랬어요. 임봉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펼쳐질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될 일을 열어가고 그런 요한계시를 보면은 감추어진 비밀은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 심,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 심판이 연이어 이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다는데, 어려운 한편 또 그렇게 무조건 어렵다고만 접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펼쳐져야 되는데, 왜냐면 예수님의 계시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이 요한계시록 읽는 자는 복되다 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실천하는 자는 복되다 했고, 요한계시록을 낭독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들려주는 것을 들으면 복되다 했고, 듣는 자가 복되고, 읽는 자가 복되고, 실천하는 자가 복된데, 덮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약서가 펼쳐져야 계약 당사자가 이 내용이 뭐다 하고, 그 안에 내용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계약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섬멸된다는 것이고 마귀가 섬멸되는 것이고 용, 뱀, 사단이 섬멸되는 것이고 사단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주요 경고를 받는다는 것이고 또 사단의 종노라는 우상, 숭배, 뭐 술 마시는 자, 음란한 자, 방탕한 자, 거짓말하는 자, 간음하는 자, 사기치는 자, 무신론 자, 이런 모든 자들이 지옥 형벌 받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순교의 피를 흘린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했던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실 때 일곱 교회에 금초 때, 일곱 금초 때 사이에 다니시는데, 일곱 금초 때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냐.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금초 때예요. 교회가 뭐 여의도순복음교회처럼 크냐, 영락교회처럼 크냐, 뭐 포도원교회처럼, 뭐 울산에게 우종교회처럼, 남부교회처럼, 대형교회처럼, 대형교회처럼 크냐,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크든
또 개척교회 상가교회도 뭐 월세도 못 내고 뭐 보조금도 빠먹고 개척교회 목사님도 뭐 남편은 또 뭐 교회만 유지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안 오르고 제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전라도에서 왔는 어떤 목사님이 본고차를 몰아야 돼요. 학원차를 몰아야 돼요. 학원차를 몰아야 생활이 돼요. 사모님은 또 마트에 또 캐시 현금 수납하는 금전 출납하는 분이 돼야 돼요. 계산은 그래서 생활이 돼요. 뭐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대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 교회 이름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검으로 보시는 거예요. 검초대. 그래서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우리 언약에도 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예수님의 교회를 금초대로 여기시는 거예요. 금초대로 다니시는 거예요. 큰 교회도 다니시고 중형 교회도 다니시고 적은 교회도 다니시고 예배당도 없어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려도 그 교회도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리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다스리시니 그 예수님이 항상 거리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로마 황제 손보지도 않고 본대 빌라도 손보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내들인 사람 손보지도 않고 손보로 예수님 손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군중심리로 십자가에 죽으라 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탄핵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행하라 했던 그 사람들 원수 갚으려고 예수님 하시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세주 예수님이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계시록, 예수님 계시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너무나 아끼셔요. 교회를 위하셔요. 그래서 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유일한 어찌 보면 이 지상에 천국과 지상의 가장 존귀한 기관이 존귀한 단체가 존귀한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의 대가로 예수님의 속전을 예수님이 속전이 되셔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던 땅 팔려갔던 사람이 팔려갔던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속전이에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속전인데 예수님 우리 인류의 속전이에요. 속죄의 양이 되시고 속전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가 되시는데 값을 치르시는데 속전이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 유일하게 여기시는 거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느 단체 아니 교회마다 위대한 단체가 돼서 어떤 방송 아니 선교방송이나 선교신문이나 뭐든지 어떤 것들도 예수님 교회보다 존귀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값으로 치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존귀하다고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교회가 너무나 존귀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너무나 값지게 여긴단 말이에요. 보배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예요. 숫자를 또 잘 알아야 돼요. 6, 6은 불완전한 수, 사람의 수, 666. 그 완전히 불완전한 마귀의 수가 666이고 777,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일곱 대접 완전하다 이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7, 예수님 7일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도 완전하다. 왜? 안식 후 첫날 이게 7일째예요. 그거 예수님이 완전하게 부활하셨고 완전하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여기 알 수가 있는데 일곱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 그 당시에 일곱 교회 또 유니버설 전지 대대의 역사적으로 일곱 교회 이 예수님 당시 일곱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일곱 교회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 이광복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고 또 많은 주변 신학자도 그렇게 해서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하고 근데 저는 그 해석을 따라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니버설 처치 이 예수님의 당시 일곱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다 저는 그렇게 이제 견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스므나 교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버가마 교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오늘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는요 두아디라는 계속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뜻인데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와 사들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요. 그래서 주전 7세기에 BC 7세기에 리아인들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장군 셀류쿠스가 이곳을 점령했어요. 그 자신의 딸을 이름을 따서 티아티라라고 했는데, 티아의 동료라는 뜻으로. 그거 한때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었어요. 이 버가모는요,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 왕국의 지배를 침략을 받았고, 또 로마의 침략을 받고, 이 성읍을 원래 높은 곳에 요충지에 있어야 되는데, 좀 평지에 있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현재 이름은 아키사라인데, 두아디라는 황제 숭배와 자신 숭배의 혼합지였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다니엘 시대 보면 예수님이 눈이 횃불과 같은, 얼굴은 햇빛이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눈은 횃불과 같이 예수님 빛난다 했는데,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불꽃은 뭡니까? 어두움에 예수님 당시에 전기가 없었잖아요. 다니엘 당시에 전기가 없었잖아요. 횃불이라는 것은, 촛불이라는 것은 모든 어둠을 밝히는데, 예수님 눈이 불꽃 같다는, 횃불과 같다는 것은 모든 어둠을 밝히니까 모든 것을 드러난다. 이거 잘못된 죄악도 드러나고 모든 것을 살피실 수 있다. 이거 환한 대낮같이 예수님은 살피실 수 있다. 이거 사람들이 몰래 짓던, 또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 악한 생각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눈이 불꽃 같으면서 숨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존경하든 존경하지 않든 남녀도 노수 무른하고 예수님이 모든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인생을 살피신다. 이거예요. 그 나라 민족을 살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피시는, 눈이 불꽃 같으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빛난 노새와 같은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이게 또 두아디라의 주석이 많이 났어요. 노시 많이 생산되었답니다. 이 상대 나라와 전쟁에서 그 왕의 발을 밟아요. 그럴 때 심판하는 발, 상대의 왕을 눕혀놓고 발로 탁 목을 밟았을 때에, 노가지를 짓누를 때에 그 승리의 상징인데, 이 심판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전쟁에 져버리면 팔이 목숨이나 똑같거든요. 죽은 목숨이나 똑같거든요. 그럴 때 심판하는 발로 밟고 사면을 해주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 로마 황제든 본디오 빌라도든 사내들인 공예든 누구든 심판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연결을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셔요.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너의 사업이 너의 착한 행위들이 많다. 그 사업이 뭐냐? 사랑이고 봉사하고 믿음이고 인내고, 이것이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사업은 잘하는데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방금 이 네 가지 행위인데, 사랑의 행위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백부장의 큰 믿음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왜냐면 황제를 섬기지면 섬겨야 되고, 환경적으로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 안 보고 환경적인 것을 뛰어넘고 로마 황제보다 예수님 참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봉사라는 것은 먼지 속에 더러운 일을 한다는 것이 봉사인데요. 코니오르 토스라고 하네요. 이것이 먼지 속에서 더럽게 일하는 것. 이것이 뭐냐? 낮은 자리, 더러운 자리도 가리지 않고 섬겼다. 이거예요. 어렵고, 가난한 자, 뭐, 노숙자 같은 사람을 돌봤고, 고아를 돌봤고, 이런 것이, 봉사죠. 그 다음, 인내는 적의 습격을 받고 숨어서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너 영화 보면요, 배너가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모함을 받죠.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메살라입니까? 친구 메살라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갈 때, 전쟁터에 걸려갔는데, 군함, 배 밑에서, 막, 우리가 이수진 장군 영화 봐도, 명량해전, 명량이라는 영화를 봐도, 사람들이, 부하들이, 군인들이 막 배 밑창에서 노를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완전히 팔이 끊어져 나갈 만큼 이렇게 노를 져야 되는데, 그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성긴 몸의 행위가 인내고 사랑이고 성긴 몸의 봉사인데, 예수님이 이 도아디라 교회는요, 이렇게 잘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아디라 교회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도아디라 교회는 유대아가 빌립보에 갔는데 자주새 꽃감장사 황제나 왕이나 귀족이나 고관대작들에게 팔리나가는 그런 자주새 꽃감을 팔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옷감장사를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강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해변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사도 바울을 숙식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성교회에 성교비를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루디아가 도아디라의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도아디라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리고 도아디라는요 옷감도 많이 나고 또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피었고 뭐 이게 가죽을 다듬는 그래서 피역을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제역, 피역 이런 일들이 또 양복을 만들고 목수 이런 일을 하고 도우미를 하고 제빵 기술자 이런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또 발달이 됐어요. 그러는데 이 도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예수님 책망을 들으셨는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자칭 선지자라 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여자는 교회의 중직자의 부인인지 아니면은 따로 이제 결혼 안 하고 따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서 교회니까 들어왔죠. 교인 행사를 하니까 교인 행사를 했고 교인인 척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뛰어난 교인이고 능력 있는 여인이고 자칭 선지자라 하는데 뭐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능력도 많고 뭐 물질도 많고 호대가 멀쩡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여자가 엄청 악한 그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은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자칭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구약성경에 보면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에요. 뭐 시돈 출신인데 시돈의 공주인데 시돈 군이 출신인데 이스라엘 아합과 결혼해가지고 정략결혼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때문에 완전히 아왕조가 멸망이 되다시피 이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예언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시아바라는 누구가 지금 누구 신을 불러라 바알 신 아세라 신 누구 신을 불러라 그래서 이 갈멜살 산상에 제단을 쌓았는데 아니면 돌로 쌓고 석축을 쌓고 물을 뿌리고 재물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단다.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고 돌로 막 몸을 찢고 온몸을 막 돌로 막 끌고 피가 철철 흘리고 죽으신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아만에도 신이 안 나타나요. 그럼 하루 종일 해도 신이 안 나타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조롱하게 너 신이 지금 죽으시나 잠자고 있나 더 크게 불러라 막 그러고 조롱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백성들과 함께 제단을 쌓으면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로 제단을 쌓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을 때에 물을 막 붓고 부어도 물을 엄청나게 불어버렸거든요. 그 물을 다 부어버리고 불을 찔를 수가 없잖아요. 불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제물과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막 바알 아세라 선지자 놀라고 온 백성도 놀라고 엘리야 선지자도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 신에 한 발 걸치고 아세라 신에 한 발 걸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발 걸치고 가랑이 찢은데 인간들은 똑바로 하나님을 믿을 걸 바로 하늘에서 불이 누가 내리냐 하늘에서 불 내리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쳐라 하니까 막 그 850명의 850대 1이죠. 그럴 때에 완전히 그 사람들 도륙 해버렸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만 남았으면 이스라엘은 저만 남아있는데 이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나는데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나라 멸절되게 생겼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말고 7천의 사람들을 남겨놨다. 7천이라면 7이라는 수 완전 수거든요. 곱하기 천이니까 7천이 되죠. 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데 오늘 여기도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마귀의 방법은 우상 숭배. 우리 발람 선지자 지난주에 봤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따른 데 있죠. 니골라당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다 했어요. 2장 14절로. 그 다음 니골라당. 이건 연기주의인데 15절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가 있을 때에 연기주의는 아 우리 영어만 위대하지. 영어만 거룩하지. 영어만 깨끗하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육식 잠시 잠깐 흙이잖아. 아니 병들면은 초라하고 늙으면은 주름살 생기고 이거 지금 뭐 이게 육신이 이게 완전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영지주의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만 거룩하지 이 육신은 방탕해도 된다, 죄질도 된다, 음란해도 된다, 우상숭배도 된다. 이 영지주의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해요. 요한 1세 2세 3세 보면 요한 1세 2세 3세 사도 요한이 서신에 보면 서신서를 또 적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고 요한복음을 또 요한계시록 적었고 서신서를 적었는데 거기도 주의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 사람으로 왔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정서는 그랬어요. 이게, 예, 그리스 로마 신화 영향도 받고 또 영지주의. 이 니콜라 사상, 니콜라 철학이 이런 거예요. 자, 이 사도 요한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거짓 예언자 이세벨이 있다 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데 자칭 예언자라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을 아폴로 신을 섬겨라. 왜 아폴로 신을 안 섬기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듯이 여기 아데미 신전도 있고 여기도 또 아폴로 신전이 엄청 큽니다. 태양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태양신이요. 또 로마 황제가 내가 아폴로다 그러는 그리고 황제 숭배 아폴로 신 숭배 막 우상 숭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길드라는 이 상인조합은 그 당시에 유력한 그 사업을 유력하게 하는 사람들 이 길드 조직에 이 조합에 소속이 안 되면 안 돼요. 이 조합에 소속이 안 되면 서로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양가족을 팔면은 저기서는 구두 팔고 저기서는 또 보석 세공하는 금속 세공하는 이런 일들이 발달했는데 서로 주머니 갖거니 서로 연합이 돼 있어요. 이 연합에서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다. 아이고 황제 숭배 그거 뭐 자주 할 거면 누구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근데 황제한테도 절해라. 이 길드에 가입돼서 이 황제 숭배 안 하고 되냐? 이 아폴로 신은 안 숨기고 되냐? 아 우리 여기 다 조합에 소속된 너 혼자 뭐 그래 독불장군 잘났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유혹되는 거예요.
자칭 이세벨 이순재에 유혹돼가지고 여기 길더 조직에도 가입돼가지고 우상 숭배도 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들의 음주 가무, 그들 신에게 제사드리면 분명히 난교가 있어요. 음행이 있어요. 그 여사제들이 창녀예요. 신전의 여사제들이 창녀라, 직업적인 거예요. 아니, 존경받는 거라니까.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하고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교도들의 신앙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께서는 음란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간음은 공적인 간음이고, 영적인 간음, 공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 그러니까 종교적인 간음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큰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여기는 또 희한하게 두아디라 교회는 메시지가 길어요. 근데 부정적인 메시지가 길어요. 칭찬은 한 구절에 딱 짧은데, 그 칭찬도 나름대로 대단한 칭찬이지만, 칭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 잘한 거 칭찬도 하셨지만, 두아디라 교회 책망을 질책하시는 것이 엄청 많아요. 왜? 이세벨 선지자의 역할, 자칭 이세벨 선지자의 역할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거 상업도 발달하고 무역도 발달한 이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금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사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번창했으니까. 그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자 이세벨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 이세벨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책망하십니까? 이세벨의 가르침, 이것은 음행과 우상 숭배인데 행한 대로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세벨 선지자를 용납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아까 이세벨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은 회개하지 않는다. 예수님 참아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로 던진다 그랬어요.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 침상에 던지는다는 것은 병을 준다는 거예요. 병들면 침상,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간음죄를 지었을 때에 날마다 침상을 젖힌다 했는데, 다윗이 죽을 만큼 괴로웠죠. 마음이. 다시 육신적인 걸로 괴롭다기보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그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 회개의 시를 적은, 완전히 뭐 멋진 회개의 시를 적었는데 안타까운 시죠. 그런데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했는데, 침상을 눈물로 적셔야 되는데 침상에 예수님 던진다는 것은 병든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징계를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질병에 걸려 아프게 하는 것이 침상이요, 또 큰 환난을 겪게 한다고 했어요.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세벨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 사망에 처하게 한다, 죽인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23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진짜 사람은 그 상대의 마음을 짐작은 할 수 있고, 약간은 예단을 할 수 있지만, 사기꾼이 사기치는 건데, 사기당하고 나오면은, 지금 우리나라 가짜, 포항에 가짜 수산업자 때문에 막, 전에 뭐, 국민의힘 대표도 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특검도 다 그 뇌물 받았죠. 연예인도 뇌물 받고, 뭐 포르쉐를 받았다, 뭐를 받았다, 투자는 뭐 80억을 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거짓말 치니까 진짜인 줄 알아버리고, 그리고 뭐 뒷조사도 안 해버리고, 그 사람을 신임, 어떤 유력한자가 신임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줄줄이 엮여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데, 까보면 완전히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아니, 전직 특검도, 전직, 어떤 정당의 대표도, 연예인도, 한국 사람이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사기치는 기술이 대단합니까? 이세벨 여자가 이 가짜 수산업자 못지않게 영적으로 엄청나게 악하고 사기를 잘 치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천사처럼 나타나니까, 천사처럼 나타나는 그 멋진 연예인처럼 멋진 선남선녀인데
누가 안 속겠어요? 아, 대단하다 하고 대단한 척 하고 그 사기꾼한테 속으면 보이스피싱에 낚이면 보이스피싱이 왜 낚여요? 진짜처럼 하니까 낚이죠. 검찰청에서 너의 통장을 보호해준다, 경찰청에서 너의 통장을 보호해준다, 해킹당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살아버리면 뭐 기자들 또 잘난 사람들도 또 잘난 사람도 천만 이천만 나고 엄청나게 당해버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스벨 이 여자 선지자의 악한 것들이 이 이세벨의 교훈이 엄청나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두아디라에 남아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거 이 사단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거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이스벨 선지 여선지자를 추종하지 않는 것,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엄청 힘드니까 당장 날마다 생활고에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뭐 살아가기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바빠가지고 사단이 기쁜 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항상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레위를 끝까지 지켜라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시고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했어요. 시편 2편에 보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각 나라들, 왕들을 비웃습니다. 그 사람들 소행을 비웃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질그럽게 드리는 것 같이 다른 나라들을 밟아버린다. 예수님의 왕권, 영적인 왕권, 또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이 예수님의 왕권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천년 왕국일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일지 이 예수님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또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은 성경에 보면 새벽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저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은 새벽별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주님이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이 예수님이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 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죠.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 예수님 메시지, 성령님의 메시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위로하는, 또 잘못하면 책망하는, 또 약속하는 이 성령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해서 귀 있는 자. 하나님,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시하면 안 돼요.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평범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특별한 자가 돼요. 그랬을 때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성령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치고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인데 뭐 코로나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잠시 잠깐 흑사병에 뭐 중세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도 다시 또 역사는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역병이 얼마나 많았으면 조선시대다 옛날에 질병을 치료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가 또 변이가 생기니까 코로나 뭐 치료제 나왔다 해도 또 델타 변이다 무슨 알파 변이다 변이가 생기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오늘 복된 부활의 날에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에 예수님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충만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간절하게 담대하게 날마다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 권요수 방송국 구독
부탁해요.